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내리는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카페를 자주 못 나가죠. 그래서 집에 있는 홈카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필립스 커피 머신을 청소한 지한달 정도 됐는데, 약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근데 자주 이용을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려고 보니까 한 2주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하고, 이 커피 머신이 습해서 그런지 안에 곰팡이도 끼고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이 난 김에 커피 머신을 청소하는 과정을 아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커피 머신을 청소를 하려면 일단 옆에 물통을 빼고 밑에 물받이도 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 필립스 커피 머신은 지금 앞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작업을 위해서 위치를 변경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옆모습을 돌려놓은 거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물통입니다. 물통 안에 정수기 필터도 보이죠? 그래서 안에 내부를 청소하려면 이 물통을 일단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물통을 분해를 해볼게요. 물론 오늘 집안이긴 하지만은 혹시 비말이 커피 머신에 묻을까봐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좀 필요한데요. 특별하게 뭐 전문적인 도구는 필요 없고요. 이 나중에 세척을 끝낸 기계에 그리스를 발라줘야 되는데, 이건 식용 그리스입니다. 조금 단가가 있는데요. 이 식용 그리스를 도포를 해서 안에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그렇게 발라주는 거고요. 또 구석구석 청소를 뭐 해야 되는 곳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이 면봉으로 좀 닦아주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약간 이제 무티슈로다가 이 바지까지 뺄때 하고, 후레쉬 랜턴은요, 이 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켜고 이따 내부를 이렇게 보면 안에 찌꺼기들이 많이 껴있는 걸좀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작업하기가 불편하면 이제 머리에 쓰고 이걸 쓰고서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좀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요걸 장착해서 쓰고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따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갑을 좀 끼고 세척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분해를 좀 해볼게요. 일단 분해를 하기 전에 요게 물받이입니다. 물받이를 빼면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지금 아침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커피 먹었는데 찌꺼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찌꺼기는 휴지통에 버리겠습니다. 이 물통도 이따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지에도 보면 물이 지금 차 있죠. 그래서 물바지는 일단 빼서 싱크대 안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통을 뺄 건데요. 이게 물통을 빼면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면 물통이 빠집니다. 그래서 역시 물통도 이따 세척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싱크대 옆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부인데요. 내부는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열고 닫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빼기 전에 자, 우리가 고무장갑을 끼고, 자, 이렇게 카메라가 잘 보이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볼게요. 조금 위치를 앞으로 당기고. 자, 여기 보면 영어로도 요걸 뺄때 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엄지손가락을 거치고 요 버튼을 같이 이렇게 눌러서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 손 모양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 모양으로 잡으라고 예, 헤러시를 보면 이렇게 좀 보이시죠? 잘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세 손가락을 얹어 놓고 푸시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뒤로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빠집니다.
따지면 이제 커피를 갈아서 가루가 이 안에 떨어져서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스팀으로 하는 요 부분 이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커피가루하고 2주 정도 됐는데 지저분하게 저 안에도 저렇게 커피 찌꺼기가 묻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습으로 스팀으로 압력을 가해서 내리기 때문에 항상 물이 저렇게 젖어 있는데 저 부분이 이게 여름만 되면 아이고 보십시오. 이게 2주 됐는데 벌써 여기 곰팡이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자주 껴요. 보이나? 조금 카메라를 당겨 볼까요? 그래서 이 커피 머신이 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고 마시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데 보십시오. 저 하얀 게 이제 곰팡이입니다. 이렇게 2주 정도가 됐는데도 저렇게 곰팡이가 껴요. 그래서 이걸 자주 청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커피를 마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 보이죠? 보이죠? 요게 지금 곰팡이 낀 겁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그래서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잠깐 요 안에 청소하는 것부터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카메라로 조금 당겨서 보여드렸는데 요 부분에 이렇게 이제 곰팡이가 껴 있는 거를 보십시오. 이렇게 찌꺼기가 안에 많이 낍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사용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걸 조금 휘수를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보면 밑쪽에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닦으면 눈엔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많이 묻어 나옵니다. 저 밑에도 있고요. 그래서 요 밑에는 여기 물받이 들어가는 데로다 손을 넣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아니야,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이렇게 닦으면 요 안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커피가루가 묻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닦고. 고요. 뭐 요걸 청소를 할때 바로 밑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놓고 청소를 하시면 우리가 바로바로 오물 묻은 이 키친 타월을 버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뭐 아까 면봉 제가 준비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거 이제 구석탱이 이렇게 껴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만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사용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청소를 해주는 게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보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커피를 위에서 이거 갈잖아요. 갈아가지고 이제 여기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데도 보면 주변에 커피가루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가루도 저는 청소기로 이걸 한번 빨아줍니다. 청소기로 한번 빨아주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빨아주기 전에 잘안 되니까 손으로다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건들면 보이시죠?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해서 나오고, 물론 여기는 이제 계속 갈면 커피가 가루가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묻어 있긴 한데, 이제 기존에 묻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래된 가루가 남아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여기 또 커피도 이제 빈이기 때문에 이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오래되면서 한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된 가루가 섞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 여기로 풀어줘가지고 청소기를 빨아드립니다. 자, 이 밑에도
자, 물받이도 보시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침전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저는 뭐 요거를 매직블럭을 사용을 해서 좀 닦아볼게요. 자, 매직블럭으로 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이것도 빼주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세척이 됐고요. 자, 이것도 4cm에서 넣고요. 아, 이게 커피통입니다. 커피통. 커피통도 요 안에 이렇게 해서 세척으로 하면, 이 통도 자주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 많이 쓰면, 이 안에 찌꺼기가 많이 있으면 그 습한 게 곰팡이를 발생시키는 뭐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닦아주시고,